7, 6, 5, 4, 3, 2, 1. 와! 새해다! 2021년이 밝았습니다! 오! 나의 해에 소해해다! 아버지,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올해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세요. 올해는 제발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. 한 번만이라도 제발 공부를 잘해서 제가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요. 제발요. 제발 도와주세요.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. 올해는 제발 검은 띠 딸 수 있게 해주세요. 제발요. 제발. 그래서 밤을 새겠다고? 어, 해 뜨는 거 볼 거야. 아유, 잠을 자야지. 그러면 자고 일찍 일어나. 아니야, 나 자면 못 일어나. 그냥 앉아야 그냥 괜찮을 수, 볼 수 있어. 아유, 자야지 그래도. 아니야, 엄마 나 안 잘 거야. 예, 리우나 일어나자. 밥 먹자. 해 뜨는 거. 아, 뭐야, 다 떴네. 아유, 이리 와, 떡국 먹어. 아유, 엄마가 자고 일찍 일어나서 보라 그랬잖아. 얘 왜 밤샌데? 아, 해 뜨는 거 본다고. 그랬다가 자버렸어. 아, 거의 볼 수 있었는데. 자, 떡국 먹어. 그래야 한 살 더 먹지. 아싸, 나 이제 한 잔 더 먹으면 6학년이다. 야, 나 말하는 거냐? 아니, 6학년 말고 학년이 6학년이라고. 아휴, 한 살을 더 먹네. 세월이 야속해. 나 많이 먹고, 나이 많이 먹을 거야. 엄마, 너 한 그릇 더 줘. 그래, 많아. 줘봐, 줘봐, 그릇. 리온이 많이 먹고 형 될라나 보네? 키도 커야지, 올해는? 아, 나 세 그릇 먹었다. 와, 많이도 먹었네. 나 이제 동갑이니까 야라고 부를게. 그렇긴 안 될걸? 왜 안 돼? 나 떡국 세 그릇 먹어서 세 살 더 먹었는데? 나도 세 그릇 먹었거든. 넌 아직도 멀었다, 동생아. 아침 6시에 일어나기, 하루에 공부 10시간씩 하기, 다이어트 하기, 마이너스 10kg. 아, 대실패다. 아무것도 하기 싫어. 실패하니까. 나는 새해 계획 이틀째 잘 지키고 있다. 내일도 화이팅! 아, 몇 시야? 아, 9시잖아. 아, 실패다. 대실패. 엄마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래, 비키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이번 새해에도 열심히 공부 화이팅! 네. 자, 용돈. 오, 예스! 엄마! 나도!
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래 리온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새해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화이팅. 아이고. 네 감사합니다. 새해부터 용돈 받기 대성공. 오 예스 유. 다음 나 야! 아 낙이네. 새해다 새해 달려? 오? 올해는 내 생일이 오? 내 생일 토요일이네. 내 생일 생일 축하 편지 많이 보내주세요. 꺄! 소해해네. 난 소띠니까 신난다. 난 소띠. 6학년한테 전화해야지. 6학년 뭐하냐? 나 집 왜? 올해 무슨 해인 줄 아냐? 무슨 해인데? 소띠. 우리 소띠잖아. 음메 알고 있었지. 음메. 야 우리 진짜 너 6학년 진짜 6학년 된다. 이제 너 6학년 되고 6학년이고 소해띠고 소해해고 대박. 맞아. 뭔가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아. 오 6학년 너 내년에 뭔가 잘 되겠다. 그러니까. 너 유튜브 채널 막 대박 나는 거 아니냐? 유튜브 채널? 구독자 4명인데 한 명은 우리 엄마, 한 명은 우리 아빠, 한 명은 우리 할머니, 한 명은 너, 오리온. 그러니까. 근데 뭔가 대박 날 것 같아. 그런가? 난 진짜 6학년이 돼서 너무 좋다. 소띠인 사람 소리 질러. 꺾기님들 2020년 한 해 동안 오마이비키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어떤 댓글을 봤어요. 어떤 댓글을 봤냐면 내년에도 오마이비키 영상 하죠? 하면 답글 부탁해요. 제발 영상 꼭 찍기를. 와 2021년도에 오마이비키 영상 하냐고요? 물론이죠. 여러분이 좋아해 주시면 저는 열심히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. 2021년도에는 더더 재밌는 오마이비키 많이 기대해주세요. 오키님들 모두 2021년도에는 속상한 일 없고 슬픈 일 없고 즐거운 일만 있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뉴 이어. 천일의 달처럼